군대는 다녀왔어, 새끼야! 너 반말하지 마라! Shit, babies! Fit the size. 안녕하세요, 피터 사이즈입니다. 아, 이제 명실상부 자리를 잡고 있는 피터 사이즈 카페, 패션 커뮤니티 둘러보기 컨텐츠입니다. 쉬어가는 컨텐츠고, 패션을 좋아하는 2030의 남자들은 어떠한 취미를 가지고 어떠한 일상을 보내고 있고, 또 그들은 누구인지, 어떤 새끼들이 지금 이 패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어팟 잃어버려서. 그렇지, 감성적인 친구들이야. 딱 사진만 봐도 감성적이라는 게 느껴지지. 근데 사진 형이 이렇게 찍지 말라고 했잖아. 패션 어디까지다? 사진까지다. 화장실에서 이렇게 찍지 말라? 그 얘기야. 차라리 지하철 거울이 좀 더 감성적일 수가 있다. 감성 좀만 챙기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아이템 매치라든지 헤어스타일도 뭐 나쁘지가 않은데. 야, 헤어스타일 이거, 야, 오일을 사. 오일을 사가지고 좀 발라주면 이런 부스스해가지고 약간 좀 상한 것 같은 그런 머릿결 질감 처리를 좀 더 유분기 있게 이렇게 예쁘게 정돈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디테일한 설정이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뭐 오지랖이 아니라 진짜 동네 형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야. 동네 형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 편하게 너 깐지 오라이 할 거면은 오일리하게 살짝 하고, 사진 찍는 거 너의 감성, 이런 사진 인스타에 올리지 않잖아요. 에, 누가 이런 사진을 인스타에 올립니까? 그런 거 좀만 신경 써서 해주면은 너의 패션은 그대로일 지언정. 그런 감성이 더해지면 훨씬 더 깐지가 나는 사람이 돼버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주 그냥 꿀팁 제대로 귀에 때려 박아줬어, 동네 형처럼. 오케이. 안경을 써야 하나 벗어야 하나. 야, 약간 그 하트 시그널 김현우님 살짝 닮았는데 스윗한 느낌이 듭니다.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 니트. 우리 직원들도 가끔씩 맨날 이제 보면은 옷만 봐도 이 새끼가 오늘 일 끝나고 여자를 만나러 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깔끔하게 가겨버리고요. 안경을 벗은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지금. 안경을 쓰는 거는 좀 이제 너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첫 만남은 안경을 벗고 만나고, 그 다음에 너의 매력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으면 그때 안경 쓰고 막 이러는 거야. 야, 느낌 좋다 너는. 이번 겨울은 어떻게 버티냐? 이렇게 편지샵 같은데, 매장 같은데 로드샵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는 감성. 남자들도 쇼핑을 즐길 줄 압니다. 예. 제 주변에는 패션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한테는 흔한 일인데, 주변에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으면은 남자들의 이런 감성 이해하기 쉽지가 않지. 나한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패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살짝 이해하기 힘든. 패션에는 관심을 가지면은 어느 정도 옷을 잘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외모, 패션 어느 정도 외적인 요소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패션에 신경을 써서 나쁠 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터 사이즈 카페 바로 달려와야지. 뭘 어떻게 해, 새끼야. 뒷짐지는 것을 즐기는 꼰대. 아, 요 스타일도 너무 멋있잖아 지금. 요거 자켓만 벗으면 바로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거지만, 자켓 딱 입어줘 남친 룩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룩이고 감성까지 챙기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 여자랑 데이트한다고 하면 이런 룩들 참고해주는 것도 아주 좋단 말이야. 이 친구도 이제 박년 22세의 남성. 군대는 다녀왔어, 새끼야! 주임원사 포스 제대로 내뿜고 있죠? 예, 이런 남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팅커벨들도 많이 이제 유입이 되면 좋잖아. 너희들끼리 이렇게 정보 교류를 하고 나중에 크루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브랜드도 막 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모집해가지고 이제 취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하고 아주 그냥 그런 시너지가 일어날 수 있는 카페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파라 10분 해가지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인정합니다. 예, 인정해요. 그냥 서로의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친구 맺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그냥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런 남자가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아주 정확히 캐치해가지고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뭐 좋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옷을 좋아하니까 이런 카페에 가입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 굉장히 축복이다. 그 취미, 관심사가 맞아야지 더 오래 진득하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연애? 내 피터 사이즈 카페에서 시작하세요. 데이팅 앱 이딴 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여기서 이제 만남을 시작하는 거야.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미쿠키. 아, 얘는 너무 잘생겼다. 야, 요 정도 생겼는데 이런 스타일까지 갖췄다? 사실 목도리를 이렇게 블레이저 위에 툭 털어뜨리는 게 굉장히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스타일인데 얼굴 자체가 올드하지가 않잖아. 얘는 완전 그냥 트렌디한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캐릭터를 잘 알고 난 후에 이렇게 좀 올드하게 스타일링을 해도 그게 더 매력이 되고 멋이 된다, 이 얘기야. 향수 같은 거 쓸 때도 똑같아. 내가 이거 조향사한테 직접 들은 얘긴데, 여자가 많이 뿌리는 그런 향수를 남자가 뿌리잖아? 그러면은 반전 매력 아주 으댑니다. 눈길이 자꾸 갑니다. 예. 시선이 자꾸 이렇게 머물러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발전이 되는 거야. 그런 스타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다음은 유머방도 살짝은 한번 둘러볼게. 여자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야 그치? 네 이제 학창시절 때 얘기를 잠깐 해주자면 고등학교 때 나는 두발 규제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자를때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장근성님 반상머리 들고 갔었단 말이야. 아 근데 미용사 누나가 이렇게는 못 자른다. 그래서 내가 아니요 이런 느낌 나게 잘라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헤어스타일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느낌도 나지 않을까요? 고객님 얼굴이 굉장히 헤어스타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런 느낌이 안 납니다. 이래서 내가 아니 그냥 잘라주세요 이런 느낌 나게. 아 그러면은 이런 느낌 안 나도 저는 책임을 안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얼굴이 헤어스타일에 중요하다. 근데 이거는 너무 극과 극의 케이스를 가져다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같은 얼굴로 봤을 때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 것들이 있거든. 내가 헤어컨텐츠 또 조만간 하고 종종 할게. 나에게 맞는 헤어스타일은 어떤 것인가.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면은 내 매력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을까? 쉽지 않아. 그걸 잘 캐치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를 객관화해서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 하, 이 헤어스타일 뭔가 씁쓸하면서도 좀 그런 이야기네요. 예. 모두를 속였던 피터 형의 친형 공개. 나 반말하지 마라! 정상수님이 그 비오님 노래 부른 거 있지. Counting stars, star, 밤하늘의 pearl. Counting stars, 이거 하는 거. 아, 그 진돗개 이렇게 하는 거 같아서 너무 웃겨가지고 개웃었네. 아, 요즘에 나 상수 형님 너무 좋아. 형제의 룩 치킨 내기. 아, 형제의 룩 치킨 내기 하는 거야. 누워서 잘 입었는지. 이야, 야, 나는 이 첫 번째 스타일링이 조금 더 내 스타일링이긴 한데 지금 바지도 비슬로우 팬츠에다가 마르젤라 타비 슈즈에다가 이거는 미니멀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입는 그런 베스트 코디잖아. 형제랑 이런 내기를 한단 말이야. 어, 이거 재밌는 콘텐츠인데? 여름에 찍었구나. 내가 너무 늦게 확인했네. 나는 미안한데 1번이 이길 것 같아. 1번이 형이야 뭐야. 야 1번이 69표. 아 오늘 치킨 내기 지셨어요. 에, 1번이 평범한 운동화를 신었다면 2번 갔을 것 같은데 신발에서 알렸어요. 1번이 형 같은데 2번이 동생 같아. 뭔가 동생 같은 느낌이 있어. 치킨 잘 먹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유머방도 살짝 있고 자유 들어가면 솔직해서 좋은 조세요. 솔직히 명품을 선택하는데 무슨 소신과 철학이 있겠습니까. 있어 보이니까 신고 싶으니까 차고 싶으니까. 맞아 명품은 소신과 철학 그딴 거 필요 없지. 약간 희소성에서 오는 소유욕이랄까. 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솔직해가지고 정말 매력적이네. 수염 제모 잘하는 곳 아시는 분. 야 진짜 남자 그루밍에 관련된 콘텐츠도 조회수가 잘 나오거든. 수염 제모하는 거 수염을 기르지 않는다면 필수야. 수염이 막 안 예쁘게 막 이렇게 똥생이처럼 나고 이래가지고 막 거뭇거뭇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진짜 꼭 돈 투자해가지고 이거 제모 받아봐. 레이저 제모 같은 거 한 10회 정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 그런 거 받으면은 확실히 쾌적 하고 또 어려 보이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 나 자신한테도 투자를 해라. 나 자신을 사랑해라. 그 얘기입니다. 일상도 한번 볼게. 쇼핑. 그렇지. 안 되는 생 이거 샀구나. 좀 빡빡해가지고 거친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 쫀쫀하고 입체적인 질감 이런 거 느끼려고 이제 안 되는 생 쓰는 거란 말이야. 목도리는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놀러 가는 거. 아 너무 멋있는 사람들 많잖아 진짜. 나는 길 가다가 나 아는 척하는 내 구독자들 보잖아. 하나같이 다 멋있어. 그리고 막 기분이 좋아. 아 이런 사람들이 날 구독해주니까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보기 편하게 추천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리고 운동하는 새끼들도 많아. 멸치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라 힘드네요. 운동 시작한 지는 4개월 된 헬린입니다. 야! 너 나랑 한 일주일만 생활하면 10kg 바로 쪄. 나는 항상 먹는 거를 절제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살이 찌더라고. 어, 나이를 처먹어서 그런가? 배달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 정말 노력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나도 인생에서 이렇게 좀 운동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가끔씩 몸 좋은 사람들이 나도 운동을 한다고 막 나한테 인사하고 이러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막 운동하지 않은데 어 이렇게 봐주니까 나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리스펙하지. 헬창들 뭐 이렇게 다 모이는 거야. 어 깐지가 나잖아. 이제 이런 상태에서 옷까지 잘 입으면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야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구 보세요. 이런 거 여름에 아주 필살기로 작용합니다. 내 영상 보고 운동하기는 쉽지가 않아. 저 새끼도 배가 존나 나오는데 그냥 옷을 그냥 배 안 튀어나오지 않게 잘 안 보이게 잘 입어버리잖아. 근데 나도 여름이 되면은 피할 수가 없어. 젖이 막 으뜸이 튀어나오고 바람 막 불면은 뱃살이 막 쉐이키야 해버리니까 내년 여름에는 항상 결심하지만 진짜 또 이번엔 무조건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 어. 그리고 막 이제 오늘의 룩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그 중에서 선정해가지고 베스트 코디에도 올리면은 베스트 코디는 조회수가 막 7천, 8천, 4천, 5천 장난 아니야. 8천 막 이렇게 올라와. 옷을 잘 입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잘된 코디. 멋있는 코디를 많이 봐라.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걸 따라서 입다 보면
보면은 나만의 스타일이 생기고 거기서 내가 또 유니크함을 찾아서 매치를 하기 시작하면 남들과는 다른 스타일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오늘 패션 커뮤니티 둘러보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큐!